근데 저 매주 똑같은 옷만 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나름 안에 옷이 조금 바뀌는 느낌. 어, 이거 뭐야? 어? 나 목티 입었는데? 어쩌라고? 아, 또 이러시고 나한테. 곤란한데? 아, 또 시작해. 짜증나네, 진짜. 어쩌라고? 존나 어이없어. 아, 씨.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이번엔 골반이 약했어요. 아니, 그렇지.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왜냐면 지금 다운업 하는 거는 거의 위식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만 와도 굉장히 일취월장했다고 봐야죠. Stop now. Give it a little pussy. 푸시 푸시 베이베. 오늘 드림스 컴 트루 될 것 같다. 사랑 플래그 세우지 마세요. 아 잠깐, 나 고향 가면 여동생이랑 사귈래. 이제 딱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사진 보여줄까? 오. 저 잘하는데? 그렇지.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 그만. 그죠. 어. 이 틀어주는 무빙부터가. 이번에 탈 때 뭔 생각했냐면 허를 찌르는 신발 공격. 허를 찌르는 신발 공격. 아, 교바. 어렵네. 상대방의 허를 찔러내니까. 그렇지. 이제 본능으로 비밀로 해야 되잖아. 그렇지 비밀로. 티 안 나게. 그렇게 좋아. 어이 없네. 더 봐. 어렵구나. 약간 살짝 이렇게 벗어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이 벗어 개빡치게 하네. 어 인스타 팔로우 많으면 다야? 아 열받게 하지 말. 어?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아니 정확히 정수리에부터 신발 나오는 너무 신기하네.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오! 아. 훌륭해, 훌륭해. 아, 이 정도면 자기 이제 셀프 호신 정도는 되지. 아니, 산이라 생각하고. 아. 산이다, 산. 장군산. GT2. 그 내리막을 우리가 시킬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미쳐진 것 같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창현님 아직 못 탔어요, 무서워서. 아. 이 자전거 오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시는 거. 무서워서 못 탔어 그때. 맞아. 산타크루즈 타고. 산타크루즈 단속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 그 단속 안 당하게 잘 타면 되잖아. 단속 안 당하려고 그래서 차를 바꿨지. 네. 스펙트럴 단속반이 곧 출동한다. 그렇지. 일부러 신발끈 좀 풀고 다니는 것 같아. 욕하려고. 아 신발끈이 풀렸네. 아니에요 사실. 아이씨. 예. 허를 찌르는 신발 공격하려고. 아, 신발끈이 풀렸. 윌리를 왜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가장 먼저 일단은 앞바퀴 드는 접근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런 작은 단차를 저속에서 올라가거나 그대로 단차를 저속에서 내려올 때 페달을 쳐서 앞바퀴 들어서 턱에 올리고. 그렇죠. 이 페달킥 하는 느낌을 사실상 배운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진짜 그 윌리가 아니라 앞바퀴를 어느 정도 딱 들어서 공중에서 내가 0. 몇 초라도 중심 잡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간다. 하나 둘 셋. 아니 페달링으로 그죠. 우선은 페달킥은 윌리할 때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겠죠. 강하게 페달질을 해서 앞바퀴를 드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뭐야? 한
쌍수님은 뭔가 정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앞으로 스타트 하실 때 페달을 몇 시 방향에서 시작하세요? 어이가 없네 개쉐. 중간보다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확 밟는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윌리 할 때는 이 페달이 막 완전 밟았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약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페달링을 하면은 12시 방향할 때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기억이 한 대략 페달킥으로 드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체중이 뒤로 한꺼번에 매달려야 윌리가 더 쉽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앉은 상태로 턱이나 명치를 최대한 붙인 다음에 펼치면서 페달킥.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붙이다가 그렇죠. 허허 느낌 나죠?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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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해. 속도가 느릴수록 잘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야 힘이 많이 받으니까. 가다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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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나 나는 기분이야. 나는 기분이야. 그냥 탄저탄 기분이었어요 방금. 아 너무 신기하다. 아 처음 느껴보는 거야. 네. 놀랍게도 윌리가 처음이신. 네. 너무 신기하네. 이게 아, 되네. 네. 영화쇼 아카데미와 함께 나는 기분을 느껴보아요. 아니 왜냐면 시야가 네. 바닥을 보고 있는데 앞바퀴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아 그래서 나는 기분이 나는 거야. 공중에서 날고 있어 내가. 와 안녕. 위에 보다.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 우와. 그렇게 좋아하는데 기분이 어때? 가르쳐준 아, 사람으로서. 아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본인이 기뻐하는 모습이. 네. 아이처럼 좋아한다. 맞아요. 저는 초보니까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게 잘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하시려면은 이렇게 그냥 가는 속도에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타이밍을 잘 모르는니까. 타이밍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이렇게 주행하면서 하려면 페달 킥이 훨씬 세야 돼요. 근데 훨씬 세게 하려면은 겁이 나서 잘 안 되죠. 네. 이렇게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가벼운 기어비로 가요? 무겁게 하면은 내가 빨리 들어야 하는 상황에 앞바퀴를 못 뜨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가벼울 수는 없어요. 네. 헛돌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느낌 접근이면 돼요. 아 무서워. 오케이. 처음 할 때는 겁나 무섭고 이걸 올라가라고요 하고 한 번만 딱 되면 아 뭐 이 정도야 이러고 다시 지금 윌리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죠. 계속 리셋이야. 자꾸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니까. 빨라지면 안 돼요? 아 진짜. 오! 나이스! 아, 이쯤이야! 이번에는 벽돌 없는 데로 한번 해보시죠. 저걸 어떻게 올라가요? 엉덩이! 제가 그 12시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아씨, 너무 쉽게 올라가. 나에게 너무 큰 벽. 안녕 꼬마 아가씨. 꼬마 아가씨 안녕. 딱 알겠다가 안 되잖아. 아 그게 MTV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와. 업다운 배우면서 계속 올라갔다가 한 번 세게 돼요. 그때 무서워서 팍 떨어졌다가 다시 더 아래서부터 이렇게 슬슬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 이거 왜 되지? 내가?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떨어지지 않는 선에 올라가게 돼요. 그렇지. 바닥을 다진다고 하지. 지금 겁을 먹은 상태여서. 네, 배부르겠어. 그렇죠. 앞바퀴 심지어 돈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오! 그죠, 그죠, 그거죠, 그거죠, 그거죠. 오! 아, 그래도 용기를 냈어. 네. 빵손님 소중한 사람이고요. 할 수 있고요. 자신감을 가지고요. 세상에 굴복하지 마세요. 신경 쓰여서 더 안 돼. 아, 그 용기 주려고 했지, 내가. 버퍼가 아니야, 디버퍼였어. 안녕, 꼬마 아가씨. 아니, 왜 실수님 이렇게 용기가 안 나지? 오. 그거 봐. 근데 꼬마 아가씨 버퍼 받았잖아. 빡! 바른 니? 안녕, 꼬마 아가씨. 아, 냄새. 그렇지. 그거 봐. 내가 방구 먹여주니까 딱 되잖아. 개짜증나네. 역시. 방구 먹은 방송. 어서 하이츠가 찍이더라고. 진짜. 잘했어, 잘했어. 오. 왜 자꾸 부딪힐까? 크랭크가 내려오는 타이밍에 딱 닿으셔서 그래요. 기어 한만 더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전에서 사용하다 보면 팝업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대신에 이걸 배움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앞바퀴를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이제 균형 감각 잡아보는 것도 같이 배우게 된 거죠. 오늘 하늘을 날았는데 어땠어요? 하늘을 날자마자 꼬꾸라져 추락하긴 했는데요. 이 나는 기분을 한번 느꼈기 때문에 이 기분을 잊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시 날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MTB뿐만 아니라 다른 자전거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시든 로드든 뭐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대가리가 안 깨져오기를.